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스카펙 박사님은 그리고 저 너머의 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정말 수많은 그 선택의 종류에 대해서 책의 3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여정에서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선택지들을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스카펙 박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선택의 내용 그 자체보다 그 선택의 결과를 대하는 내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에겐 실존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실존적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상실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실존적 고통으로 인한 뭐 분노라든지 그런 슬픔의 감정들은 나쁜 게 아니라 정당한 감정이고 이런 과정을 겪어내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이 실존적 고통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 태도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이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마느냐가 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신경증 환자가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스스로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가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 자책하죠. 자, 여기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은 아무런 문제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로부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늘 남 탓, 세상 탓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둘은 책임감에 대한 선택이 양극단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현재 고통 속에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둘 중 신경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더 고통을 많이 느낄 거라고 짐작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실존적 고통에다가 플러스 신경증적 고통까지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신경증적 고통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서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문제나 책임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증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고통을 덜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격장애 환자가 신경증 환자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장애 환자는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회피를 계속 시도하게 되고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이런 이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성격장애는 고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반면에 신경증 환자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고 스스로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성격장애 환자보다 치료에 대한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는 신경증 환자에게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을 구별하고 또 선택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게 책임감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치료에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들도 이 삶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면 매번 하나의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할 거예요. 단 한 번도 실패 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단 선택에 대한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으면 스카펙 박사님의 이 책 중 선택에 대한 챕터를 읽어보시면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에 대한 결과로 따라오는 필연적인 실존적 고통을 어떻게 대할 것이 인가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스카펙 박사님은 선택에 대한 완벽한 답은 없다고 하셨어요. 완벽을 위한 공식도 없다고 하셨죠. 선택은 오직 우리의 몫이랍니다.